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교사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이며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는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40대 여성이 자해 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띠르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해서 관련 소식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 중간에 정신을 차렸고 오산역 근처에 내려주면 알아서 내가 집에 갈게요 했다는 거죠. 자, 경찰은 오산역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50여 분 뒤에 집에 안 가고 차도 한복판에 누워서 자다가 그만 버스에 깔려서 숨진 거죠. 자, 유족은 말이죠. 경찰이 제대로 챙겨줬어야지 하면서 지금 강하게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홍콩에 슈퍼 태풍이 와서 가게 문 닫고 처음으로 라이브를 봅니다 하신 이정현 라우스위 부부님, 제주 한라병원 투석실에서 투석 중에도 사반 봐요. 의료진 화이팅 하신 정암님, 플로리다에선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검색하면 지도에 빨간 점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한국 이것 좀 빨리 도입해요 하신 곽혜승님, 며칠 전 부모님이 별세하셨다는 장례식장 부고 문자가 왔어요. 피싱 문자였죠. 이젠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하신 박예진님. 지난 31일 새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도망가는 도둑, 제가 우산으로 배를 팍 쳐서 잡았어요. 근데 내 나이가 65이라고 이걸 아무도 안 믿어. 진짜 내가 잡은 거 맞다니까 하신 허행민님. 저희는 믿습니다. 자, 평택시 안중업 살아요. 미군 부대에서 매일 밤 드론을 날려서 밤잠을 설칩니다. 경찰 신고해도 소용이 없네요 하신 써니짱님. 자, 다솜이 할머니님, 윤희선님, 뉴질랜드의 크리스텐 정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사바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주모집회 날 즐겁게 탁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어느 학교 체육관에서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는 저 남성 누굴까요? 바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자, 그런데 저 날이 언제냐? 오늘이냐? 아니요. 어제냐? 아니요. 그제입니다. 바로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 20만여 명이 모였던 지난 토요일, 저렇게 교육감님은 열심히 탁구를 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본인 SNS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이 횡성군에서 열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 방문해서 탁구 치는 모습을 본인 SNS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교원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전교조 강원 지부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데 교실을 지키는 의연함, 이런 걸 요구하던 교육감이 탁구나 치고 있는 모습에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교육감이 대회 격려차 조용히 방문한 것도 아니고 탁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본인 SNS에 올렸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교사들 집회하면 교육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걸 SNS에 저렇게 올려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SNS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저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 SNS에 무엇을 올리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동감, 공감은 못해도 동감은 해달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고 동감이라는 건 바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받아주는 건데 저도 교육감이라면 그 교사들의 마음속에 공감은 못해도 동감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탁구도 칠 수 있고 그 뭐 저 대회에 가서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교육자분들이 저런 어떤 공감, 그 교육 현장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등산로에 그분이 떴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 상황 직접 보고 가시죠. 매일 똑같은 옷이에요. 옷에 수건 들고 다니고. 자, 전문에, 전문에 경찰, 전문에 가고 있어. 여보세요, 신분증 좀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 있으면 우리 해보죠. 내고 오다가 딱 가리잖아요. 저건 좋아. 영태 찍어. 네. 이거 뭐예요? 아, 좋아요. 이거 뭐예요? 야, 기어. 저거 참말로 기어 저거. 저 때가 말이죠. 아침이었다는데 이제는 참 아침 산책 중에도 이게 지금 왜 이럽니까 도대체? 진짜 황당하네요. 지난달 9일 오전 8시였습니다. 전남의 등산로였다고 하는데 60대 남성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요. 수건으로 다른 남성들이 볼 때는 본인의 성기를 가리고 여성이 지나가면은 수건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자에 따르면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꽤 여러 차례 저기에 출몰을 했다라는 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 일대를 도보순찰하고 불신검문을 하던 중에 신고자가 말한 남성과 거의 동일한 인상착의한 저 남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수건이 뭐 좀 보이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딱 걸린 게 뭐냐면 아까 뜨어 하고 경찰이 놀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지에 5cm가량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이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공연로체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한글은 건들지 맙시다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니고 우수한 발음 기호예요. 그리고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은 한글만 이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심지어 1920년대에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단언컨대 한문은 동아시아 공용어예요. 한문은 중국 거고 한글만 우리 거다? 문화 대혁명급의 매국노 같은 소리예요. 자, 이 기자 뭐 무슨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한국 유튜버고요. 용찬우 씨입니다. 한글을 보급한 건 일본이다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일본 현지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뉴스 서비스 업체인데요. AFP-BB에서도 용찬우 씨가 지난 2021년에 올린 이 영상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용찬우 씨는요. 1920년대 일본이 한국인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한글을 보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리다는 멍청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글은 멍청한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 한글만 이용하면 된다라면서 다소 황당한 주장으로 한글의 가치를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석학들 또 전문가가 만든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훈민정음에서 벗어나서 영어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뭐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글 정말 뭐 최고의 문자예요. 막 이렇게 국뽕에 빠지는 거 저 스스로도 약간 좀 경계를 하는데 아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서 왜 자기는 우리말로 저렇게 얘기를 제가 해?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 진짜?
그럼 일본어로 하시죠. 일본말을 하시지. 뭐하러 지금 저렇게 한국말을 쓰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일본에도 당연히 소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본 누리꾼들 또 신났죠. 그러니까 얘기 남겨놓은 걸 보니까 일제가 병합할 무렵 복잡한 일본을 이해하지 못한 조선인들에게 쉬운 언어를 가르친 거다. 또 다른 누리꾼은 뭐 감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일본이 병합하지 않았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속국이 됐을 거다. 한국이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건 당시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과 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참 저 진짜 저런 그러니까 저 아까 한글은 건들지 말자고 하셨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나요. 욕하시려는 줄 알았어. 진짜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승현님, 네. 핸드폰 그만 보시고요. 아니 제가 얼마큼 화가 났는가 뭐 어린 백성이 멍청하다는 뜻이 아닌데. 아 지금 그거 검색하고 계시구나. 예. 아니 진짜. 아니 저분이 말했던 어린 백성은 그런 뜻 아니라고 제가 한번 찾아서 제가 저 용성생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 백성이 이러고저 홀배 있어도 내 뜻을 펼치 못해서 그 세종대왕이 그 백성을 불쌍해서 만드는 거지. 그 불쌍히 중국 그 한자 갖고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그거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모르겠면 제가 훈민정음 외운 게 고등학교 때 다 외웠는 게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용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반달곰 한밤 농장 습격입니다. 자, 역시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짙은 어둠이 내린 밤입니다. 자, 염소 농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저것은 바로 반달 가슴곰. 자, 담을 넘고 농장을 습격했어요. 자, 염소들의 필사의 도주. 하지만 새끼 염소는 걸리고 말아 새끼 염소는 입에 물고 지금 담을 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당시 곰이 총 4차례나 염소 농장에 들어가서 습격을 했다는데 아, 또 죽었다고요, 염소들. 네, 정말 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이라니 너무 귀한 영상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잘 보기 어려운데 사실 이 반달 가슴곰은 멸종 위기 중 1급이에요. 그래서 개체수의 복원을 위해서 지리산에 방사된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좀 개체수 복원보다도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일 새벽에 경남 산청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곰이 네 차례 염소 농장에 들어가서 습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38개 마리의 염소 중에서 10마리가 농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중에 3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됐고 또 나머지 7마리 염소는 지금 찾지를 못했거든요. 아이고. 원래 반달곰은 잡식성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이로 삼진 않는데 이번에 이 3마리 중에서 1마리는 곰에게 잡혀 먹힌 흔적이 있고요. 2마리도 그냥 사냥되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반계적께서 걱정하시는 건 이렇게 염소도 공격하는 반달곰이 인근 100m만 가면 민가래요. 아이고야. 이 민가를 공격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자, 승현님, 이게 네. 자연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염소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진짜 억울한 일이고 네. 또 반달가슴곰 잡자 하자니 이게 또 멸종 위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이거 하면 뭐 예를 들어 반달곰 죽이자. 그럼 반달곰이 내려오는 걸 허용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반달곰이 내려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자기의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민가까지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 자연을 좀 회복시키고 물론 반달곰이 내려올 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전기 울타리라든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뭐 나팔 이런 걸 설치해서 반달곰이 못 오게 만드는 건 맞지만 좀 자연을 회복하자, 함께 공존하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구경하는 척 슬쩍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노점상 앞입니다. 자, 모자 쓴 남성. 자, 검은 봉지를 저렇게 툭 내려놓죠. 그러면서 신발을 구경합니다. 아, 뭐가 좋을까? 자, 그런데 옆에 있던 남성이 그 검은 봉지를 슬쩍 인터셉트. 자, 아하, 이런. 자, 도둑놈과 피해자가 함께 신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자, 이후에 피해자 보는 앞에서 봉지를 들고 쌩 가버리죠. 도둑놈 잡아라!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저기 검은 봉지! 결국 검거를 했습니다. 자, 진짜 눈을 떴는데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자,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네,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노점상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이 같이 신발을 구경하면서 저 피해자분이 검은 비닐봉지를 저 뒤에다 이렇게 놓고 아,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구경하는 상황에서 자기 것인 것 마냥 쓱 짚고 자기 캐리어까지 이렇게 끌고 갔는데 저 안에 현금 7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사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와. 신고를 하고 인근 CCTV를 확인해서 지금 저렇게 현행부를 검거했는데 검거되자마자 저 절도범 뭐라 그랬을까요? 몰라요. 전 신발인 줄 알았어요. 신발은 가져가 됩니까? 남의 신발은? 그러니까요. 정말 황당한 해명을 한 건데요. 결국 절도범으로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무한리필 식당에서 청첩장을 점점점. 자,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제가 한번 직접 골라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내용은요. 네,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청첩장 주겠다는 예비 신랑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한창 그 청첩장 나눠주는 청첩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무한리필 고깃집에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한 뒤에 한 번에 다 나눠주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모으겠다는 인원이 약 14명 정도, 고깃집 가격은 1인당 17,000원 정도입니다. 사연자 입장에선 사실 시간 내주고 또 결혼식 와줄 지인들한테 좀 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합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 내 주변 남자들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쓴다 라면서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고 하는데 어허. 사연자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청첩장 주는 게 말이 되냐, 만약 받는 사람 입장이면 어떨 것 같냐 라면서 고민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렵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예비 신랑입니다. 자기야, 선영아, 아니 청첩장 하나 주는데 뭘 근사하게 대접해. 비싼 데서 보자고 하잖아. 축의금 많이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얘네들 더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지금 명륜 대감갈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고기 진짜 맛있어, 동그라미. 아, 역시 승희 언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 신부예요. 오빠, 성문이 오빠, 너 가성비로 승부하는 남자였니? 너 나랑 혹시 가성비로 결혼하는 거? 그래, 대감갈비 맛있으면 네 친구 재현이랑 가서 많이 먹어. 난 내 친구 상이 자연이랑 다른 데 갈 테니까 니들은 세 접시, 네 접시 막 먹어, X.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부터요. 네. 아, 근데 요즘 사실 청첩장 주려고 따로 만나서 이렇게 뭐 대접하면서 줄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 청첩장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꼭 그래도 만나서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초대하고 싶거나 혹은 꼭 만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안 만나도 되고 안 만나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꼭 만날 거면 뭘 굳이 돈 쓰면서 그렇게 약간 불편할 필요가 있을까? 아, 자, 백 변호사님. 이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서 무한리필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노는 건 뭐 전혀 상관없죠. 뭐 그거는 저도 권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좀 특별하게 그래도 자기 결혼식에 정말 소중한 분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거잖아요. 박상현 소장 말대로 굳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은 곳이 딱 그러면 사실 뭐 신랑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부 친구들도 같이 본다면 신부 입장에서는 면이 너무 상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신부의 감성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제가 보니까 차라리 돈을 안 쓰시고 모바일 청첩장으로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이 기자한테도 꼭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만약에 저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는 그냥 청첩 모임 따로 하자 할 것 같습니다. 아, 파혼까지는 아니고? 파혼까지는 조금 많이 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이야 본인 먹던 놀던 대로 어떻게 하든지 상관 안 할 텐데, 제 친구들까지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미스터 소수 의견 승현님. 제가 먹는 데예요. 어? 제가 먹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저렇게 데 보내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놈이 되지만 제가 먹는다니까요. 저희 식구들하고도 저기서 먹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승현님 식구들이 아니라 지금 그런 장소니까 굳이 친구들하고 먹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집이 나쁜 집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남자 친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들하고 언제나 저는 그런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17,000원, 18,000원짜리 갖고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한테 뽐을 뽑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 제가 얼핏 봤는데 약간 팽팽하던데요. 네, 살짝 갈렸습니다. 일단 낭만고양이님, 저렴하게 뽕 뽑고 싶은 거네 하셨고요. 나두님, 이럴 거면 그냥 모바일 청첩장만 보내라 하셨습니다. 윤미님도 왜 그럴 거면 결혼식도 무한리필집에서 하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한의 끝님은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하셨고요. 김영민님, 왜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또 정말 신수님도요, 진짜 어때서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면 대감갈비집 얼마나 좋은데요. 자, 우리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창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경기도 광명의 이은정 여사님 보고 계시죠? 지난 23일 따님이 병원에 가느라 버스를 탔는데 그만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요. 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순간 101번 버스가 정류장에 왔고 기사님한테 17번 버스에 지갑 두고 내렸어요 했다는 겁니다. 자, 101번 기사님 뭐라고요? 빨리 타! 한 뒤에 전속력으로 밟아가지고 17번 버스를 뒤쫓았다는 겁니다. 결국 앞질러서 하차를 했고 뒤이어 도착한 17번 버스에서 지갑을 발견했다는 거죠. 와. 자, 경기도 광명시 101번 버스 기사님, 우리 딸 지갑 찾아줘서 고마워 하셨네요. 다 맞췄다. 무엇이든 올인하는 한국인에게 딱 맞춘 올인원 설계. GNM 올인원 이뮨 액상 종합 비타민. 고함량 액상 비타민 시대를 열다. GNM. 교사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에 이어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는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주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세 분이 가셨습니다. 세 분이. 자,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인 교사 또 학교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2학기에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직 당시만 하더라도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올 만큼 이렇게 학생들도 잘 따르고 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연가와 병가 등을 잇따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휴직의 마지막 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도대체 이 학급에 무슨 일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교사노조 관계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 반에 문제 폭력성이 있는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면 교실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그러고 그걸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 학생과 결부된 학교 폭력 사안도 발생을 했었고요. 뭐 남자 아이 한 명과 그 반에 여자아이 한 명의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간에 좀 싸움을 번진 일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교과 수업 시간에 뭐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 노출을 해서인지 여학생들이 우르르 수업 시간인데도 운동장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 전담 선생님이 해당 반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선생님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인 건데 이게 한 학부모가 말이죠. 오죽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선생님이 생전에 이래서 힘들었다라고 교사 노조에 제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급이 교사가 사실 학생들을 지도하기 굉장히 힘든 학급이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한 학생이 뭐 의자로 다른 학생을 내리치려고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서 진정시키고 하는 모습을 이 학부모의 자녀가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6학년 통틀어 가장 좋은 선생님 만난 것 같다고 좋아했던 이 아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뭐 학생들과 다툼이 좀 심해서 학폭위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뭐 가해 학부모에게 가정연계 지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다툼이 벌어져서 뭐 사실 단체 싸움으로 번진 적도 있었고 또 교과 수업 중에는 이건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학생이 나가자 그래서 수업 도중에 갑자기 학생들이 전부 우르르 교실을 이탈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선생님 입장으로는 사실 이 학급을
정말 지켜내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에 병가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급 내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교체, 교체, 또 교체가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사실 이 학교가 굉장히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심했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CG에도 나오지만 이제 학교 폭력, 학급에서 일어난 폭력 등으로 담임 선생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 올 5월에 병가를 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병가를 냈을까요? 그러면 해당 학급, 이제 담임 선생님 새로 돌아야 되는 담임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 담임을 교체하고 또 해당 학급에 그 시간 강사가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학급에 새로운 교수님, 그 새로운 교사가 왔는데 신임 교사가 그 반에 담임으로 다시 교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의 이러한 어떤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자,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해당 학교의 관리자들은 이걸 뭐 축소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풍문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도 또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때가 때이니만큼 왜 학교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서울 교사 노조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축소 은폐 지금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9월 1일에 두 차례 부장회의를 했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나는 고인 이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거는 완전히 개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교사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외부에 가서 발설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연결식이 있었다는데 고인의 이 어린 딸이 엄마 영정 사진을 들고, 예, 아 참, 자 승현님, 네. 이게 학교, 아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나 좀 힘도 빠져요 저희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물론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진짜 100분의 1, 1% 정도는 이해해도 지금 고인이 이제 사망하시고 발인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개인사로 돌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유족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당연히 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불편부당 없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뭐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과연 그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정말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진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이 사건의 진상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세상에 정년을 딱 1년 앞두고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네,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체육교사가요.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오전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서 유족들이, 가족들이 이튿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일부도 담긴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 체육교사는 실제로 지난 7월 7일에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학부모가 고소한 사건 관련해서 주변에 생전에 괴로움을 많이 토로하셨다고 하는데 왜 고소당하신 건지 이 노조 관계자에게 잠깐 들어보시죠. 체육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활동적인 그런 수업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눈에 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그런 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장염이 있으셔서 아마 긴급하게 자리를 잠깐 비우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심지어는 형사성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한다면 교사도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 공놀이? 그러니까 6월 말쯤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체육 수업 시간에 이제 장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체육 시간이면 공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 여학생이 운동장 구석에 누워 있었는데 남학생이 공을 발로 찬 게 그 여학생 눈에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저 공을 찬 학생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라는 취지로 학교에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저 피해를 본 학생의 학부모가 이게 말이 되냐, 경고 처분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육청에 감사하고 징계를 요청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노조 위원장의 취재 통해서 나온 얘기로는 과실치상, 그러니까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소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초등학교 아이들 그 교사의 보호가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초등학교 오케이. 고등학생. 사실상 몸은 거의 성인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애들까지 그럼 일일이 지금 막 배 속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데도 계속 그걸 꾹꾹 참고 그 상황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교사도 사람인데 배가 아픈 걸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이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분 지금 이제 내년에 1년만 있으면은 정년퇴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 삶을 정리해보실 때 이분 자긍심이 이러신 거 아니었겠어요? 그동안 내가 교직생 을 잘했고 제자들을 잘 키워냈다. 아, 이제 다 무사히 교직 생활에서 이제 은퇴하면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서 본인도 제자가 다친 거에 대해서 많이 괴로운 상태에서 막 고소가 이루어지니까 경찰 조사 나오고요. 교육청 조사 나오고요.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긍심도 다 잃어버리고 자 심리적으로 정말 우울해지신 거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도 가족들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교사의 빈소에는 총곡 소리가 가득했고 내일 발인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그래도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겠기에 이렇게 정말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는 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이번엔 전북 군산입니다. 네, 지난 1일 오전에 전북 군산 지역의 동백대교 아래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역시나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메모가 있었는데요.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 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학교로 올해 전근을 왔습니다. 여기가 학생 수 1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곳인데 이 정교사가 3명, 그리고 강사가 2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요, 6학년 담임이면 업무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뭐 현장 체험학습 업무 이 정도를 맡게 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돌봄, 뭐 정보, 생활,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다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인 교사에게 10년 넘게 교사 일을 했는데 학교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업무 과다뿐만이 아니라 같은 교원, 한 교원의 업무상 어떤 갑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정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다 아시겠지만 서희초 교사분의 49제일입니다.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이름으로 추모 집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교육당국은 교사들을 뭐 집단 파업, 이 뭐 불법으로 규정하고 뭐 대응하겠다, 뭐 엄정 대처를 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아이들의 그 학습권 때문에 파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37곳 같은 경우 임시 휴업을 했고 대부분 개별적으로 연가나 병가 같은 거를 내고 지금 추모 행렬에 지금 교사분들이 저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에 따른 2만 명보다 더 많은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도 지금 일선 그 교육 그 현장에 혼란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사분들이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의 파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많은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모범적인 집회였고 지난 토요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 교육부에서는 그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제가 정말 얼마 전에 받았던 기가 막힌 제보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이 관련 저희들의 이런 방송에 달리는 댓글이며 이런 걸 보면 다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학부모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인가? 제가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요. 우리 애가 경찰한테 뭘 타다가 단속을 당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어. 아예 애인데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 혼 좀 내주세요라는 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려다가 겨우 꾹꾹 참았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기 아이를 볼 때는 그 객관적인 이 판단력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경찰 혼 좀 내주라고 이러는데 세상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진짜 저희가 빙산의 일각 그것 정도 전해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또 몇 명이나 더 앞으로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제 그만해야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가수 출신의 40대 남성과 만난 후로 하하 별 정말 희한한 일을 다 겪네요. 네, 2018년 11월에 지인 소개로 이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데뷔해서 가수랑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방송이 줄어들어서 서울에서 와인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남성이랑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남성이 뭐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가족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귄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와인바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너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스쿠버 다이버 다이빙 그 자격증을 따겠다면서 여성한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이 남성은 자기 앞으로 몇 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손을 벌렸는지 피해자분, 피해 여성에게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이 밑밥은 좀 많이 깔았어요.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뭐 사업 자금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정도, 뭐 어떤 PD 출신인 애랑 뭐 미팅을 한다는 정도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그래도 인사도 드리고 하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 돈을 빌려주게 됐고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빌려줬었어요. 아이고 어쩜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이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카드 대출이 있었는데 카드 대출 같은 경우 굉장히 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나는 뭐 직장인도 아니고 또 와인바 뭐 운영하는 거 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빚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신용도가 나서 어쩔 수 없다. 와인바 운영 뭐 힘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빚을 낸 거다. 근데 여성한테 내 대출 빚 좀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연예인 생활은 고정 수입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등으로 수입이 되면 갚겠다. 스쿠버 강사가 되면 안정적인 소득. 아까 스쿠버 강사 자격증 딴다고 또 100만 원 빌려갔죠. 결국 여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본인 또한 대출을 받아서 이 남성에게 6,9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TV로만 보지 마시고 채팅창으로 들어오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할 때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자, 승현님. 네네. 야, 충격적인. 예, 사실 예.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성이 돈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6,900만 원. 그리고 돈 빌려줬는가 이제 2020년에 헤어져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합니다. 빌려준 돈, 빌려준 돈 좀 갚아줘. 이러니까 남성이 그럽니다. 언제 내가 빌려달라 그랬어? 네가 그냥 뭐 원해서 빌려줬는 거 아니야? 난 네한테 빌려달라는 적 없어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아까 와인바 한다 그랬잖아요. 와인바 갔는데 와인바 주인이 아니고 와인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데 마지막에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른다는 말을 했는 게 민사상 손해배상 저 민사상 그 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이 남자가 했던 일이 뭔가면 자기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채팅창 얘기하니까 지금 한 천여 분이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늘죠. 자, 백 변호사님, 개인 회생 신청 이거 어떤 의도? 쉽게 말하면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 1번. 두 번째,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게 딱 사기죄 기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와인바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종업원이었다는 것도 본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갈 때는 아예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동시 접속자가 만 명이 넘어. 그런데 이 남성 개인 회생을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 됐습니다. 이 개인 회생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나는 누군데 이 씨랑 결혼 전제로 만나는 분이시냐라고 했더니 뭐 누구시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송이 있고 이런 관계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언제부터 만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1월부터 만났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2018년 11월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도 카드 장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나는 피해자인데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지? 사람이라고 믿는 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오빠를 믿는다고 계속 하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분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양다리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빌려준 것도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일인데 거기에 지금 똑같은 시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또 게다가 15살이 어린 여성이었고요. 비슷한 그 기간에 시작을 해서 이 여성은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하고 이제 소개팅을 시작해서 막 사귈 때쯤에 이 여성이 와인바를 왔는데 이 남성이 먼저 말을 시키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 어리다는 여성도 카드 빚을 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남자한테 빌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끼리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오빠 그러는데 뭐 당신은 그냥 아는 돈 많은 동생이고 그냥 거짓말로 돈 빌려달라 그런 빌려줬다 그러고 다닌다면서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오빠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제보자가 마치 너무 이상한 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분은 그냥 아는 여자, 돈 빌려준 아는 여자.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상습범인 거잖아요. 주장이 맞다면 이제 상습범이 맞죠. 사실 이 피해자가 이 남성의 지인을 만났답니다. 지인을 만나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자 관계가 매우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전에도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에게도 약 6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성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도 이 남성에게 질려버려가 그래 6천만 원 다 가져가! 라고 해서 그 남성과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뭐 이거는 당연히 그 피해자의 주장이지만 정말 이렇게 됐다면 상습범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이 모든 걸 다 설계를 하고 나를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을 빼앗아가는 ATM기로 생각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저는 생각했을 수 있다고 믿고 이 남성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자, 결국 이 남성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 1년형 실형이 나왔어요. 자, 네. 6,900만 원의 징역 1년 실형 보통 우리가 무슨 회사 돈 횡령해 가지고 막 수십 20억 단위 횡령한 사람들 막 고작 2년 3년 이러는데 와 이거 센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센 편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정도 구형을 했고 대부분은 이 정도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단 재판부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사랑, 감정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아마 이제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남성이 진짜 돈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인지. 근데 뭐 SNS에는 본인 뭐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노는 것들 많이 올려대고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구형에 거의 육박하는 실형을 선고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법정 구속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계속 뭐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다투는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수 출신 40대 남성 자기 혐의를 현재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이 피해자를 또 계속 또 괴롭히고 있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고 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고요. 반성도 없는 모습이라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이요. 뭐 네 혓바닥에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까 그 못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 역시도요. 이 남성에게 혹시 억울한 점 있냐? 다른 얘기 할 게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요. 일단 항소 제기한 만큼 사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여성이 자해 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 2021년 4월에요. 40대 남성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고자는 알고 보니까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경찰에 남성이 흉기로 내 목에 상해를 가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왔다. 허리춤에 숨긴 채로 같이 죽겠냐고 물었는데 무시했더니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고 긁어댔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조사에서도요. 진단서까지 제출을 해가면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그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남자는 그런 적 없다.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여성의 목에 난 상처가 바로 그 증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72일의 반전입니다. 이게 뭐예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에게. 남성? 네, 그러니까 목에 상처가 있었는데. 목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목에 상처가 있으려면 그때 사용한 흉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남성의 지문이나 DNA 같은 게 나와야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이 여성은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해서 엄벌 탄원서까지 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요. 근데 검찰이 항소해서 이제 항소심에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역시 항소 기각 판결 그러니까 이 남성의 무죄를 유지했던 겁니다. 아니 여성 목에 난 상처 누가 낸 거예요 그럼? 본인이 낸 거였습니다. 자작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해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남성의 집에서 반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에요, 남성이 먼저 관계를 끝내자면서 여성한테 집에서 나가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성이 행동에 나섰던 겁니다. 흉기로 자기 목에 스스로 상처를 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남자친구가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무죄 선고난 이후에 추가 수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내 말을 다 믿어서 그러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승희원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남성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을 뿐인데 구속기간만 무려 170일. 172일 동안 사실 저런 상황에서 목에 이렇게 칼의 흉터가 있고 생각해봅시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성에게 목에 칼을 대고 있다는 건 죄송합니다. 흉기를 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여성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속을 했고 그게 172일이에요. 그냥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할지라도 그게 국민참여재판에서 항소심에 넘어가서 항소심에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440여 일이 지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삶이 송두리째야 빼앗겼는 게 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국 이 남성은 이러한 여성의 무고 때문에 삶이 전체가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성이 재판장에 서게 됐는데 구속됐어요. 구속됐는데 징역 2년. 네. 이거 뭐 많은 겁니까? 뭐 통상적으로 좀 중하게 받은 편입니다. 아, 진짜? 법정 구속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무고죄 형량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금 수사하고 재판 진행되는 일 5개월 동안 이 남성이 170일 동안 구속이 돼 있었던 그 순간에 본인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었어요. 안 했죠, 끝까지. 안 했죠. 그래서 이 남성은 본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 원래 전 남자친구가 좀 폭력성이 강해서 그랬어요. 라고 또 변명을 해요. 아하, 이런. 그다음에 국가형벌권의 기능을 저해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히 처벌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직장에서 사내 연애로 남편을 만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김 씨. 30대에 접어들자 임신을 준비했고 큰 어려움 없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촌 누나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일명 고차수, 난임 판정으로 시험관 시술만 10회 이상 진행한 데다가 마지막 임신마저 계류 유산되면서 난자 공여를 받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사촌 형님은 김 씨 부부를 찾아와서 평생의 소원은 새 가족을 이루는 거라며 조심스럽게 난자 증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김 씨. 난자를 증여해달라는 사촌 형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요. 자, 20대에 결혼을 했군요. 네, 김 씨는 대학 졸업하고 직후부터 직장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남편이랑은 회사 입사 동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 부부에게 어떤 지원되는 복지 그런 혜택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혼을 빨리 결심하게 됩니다. 자, 승현님. 네. 근데 아이는 좀 천천히 갖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신혼철 좀 즐기면서 신혼을 즐기는데 30대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임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임신을 하려고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결심이 서는 순간 아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어허. 건강하게 아이를 이제 출생했는데 남자 아이를 출생했고 그런데 여자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래도 없던 이 남편의 사촌 누님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보통 이제 사촌 누님을 만나는 건 명절 아니면 제사죠. 근데 여기는 제사를 안 지내고 또 거리가 멀어서 명절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촌 누나, 그러니까 사촌 형님을 만난 것도 결혼식, 본인 결혼식하고 남편 조부모님 상치를 때만 만났다고 하는데 어느 날 사촌 형님이 남편을 통해서 밥을 사주고 싶다. 우리 같이 부부동반 식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밥 먹자면 밥 먹어야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태어난 이제 김 씨 아이 얘기도 하면서 갑자기 사촌 형님의 사연까지 듣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요? 네, 사촌 형님이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을 했는데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이 훌쩍 지났어요. 5년 동안 이제 임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과별한 유도 주사를 늘 맞고 집에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몸도 약해진 거예요. 건강도 별로 안 좋게 됐고. 근데 이제 시험관을 10번을 넘게 했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고차수라고 부르거든요. 고차수인데다가 이제 뭐 공난포, 그러니까 뭐 난자 채취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하급 난자, 그러니까 뭐 수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난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라고 한 시험관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6주 차에 유산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아, 자, 승현님. 네. 아.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계류 유산이 되면 그게 진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교수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게 난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정말 절박하게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정말 이게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사촌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아이를 출생해서 있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 정말 말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친자매가 없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나에게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힘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물론 말하는 쪽에서도 힘들게 겨우 꺼낸 얘기겠지만 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네, 그래서 김 씨도 사실 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촌 형님이 굉장히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탁하는 거 너무 미안하다라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친언니처럼 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하. 차도 한 대 뽑아주겠다. 아이고. 금전적인 어떤 이 보상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면서 평생 소원이 아이 하나 갖는 거였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왕 할 거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사람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설명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니까 김 씨도 일단은 병원에 가보긴 했습니다. 난자 증여가 가능한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상태가 좋아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모유 수유 중에는 불가능하니까 이거 끝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 이게 윤리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아, 이거 좀 넘어야 될 우리 사회에선 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저도 아 이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숙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본인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본인도 둘째를 또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또 이 과정이 복통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겁도 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출산을 하면 이 내 아이랑 또 그 아이와 관계가 또 뭐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그 아이를 마주쳐야 되는데 그것도 참 큰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 뭐 원래 DNA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김 씨의 남편 혹은 뭐 남편의 주변, 뭐 아니면 김 씨의 주변에선 뭐라고 합니까? 또 많이 갈려요. 이제 일단 남편은 사실 뭐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본인 몸이 괜찮고 뭐 그러면 저쪽이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는데 그럼 해주면 어떻겠느냐? 에? 그리고 시가에서도 뭐 말리는 우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시가에서는 강요는 하지 않는데 내심 해주는 걸 원하는 듯한 눈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김 씨 부모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펄쩍 말도 뛰죠. 안 되는 소리죠. 펄쩍 뛰죠. 뭐 일단 내 딸 몸 상할 거 분명하고. 당연하죠. 거기다가 보상이고 뭐고 이런 재환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차 한 대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짜 가족이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제 난자를 원한다는 남편의 사촌 누님, 아 이거 증여해도 괜찮은 걸까요?라고 지금 저희가 뽑아봤는데 법적인 것부터 좀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금전적인 대가나 뭔가 유무형의 이익이 결합되면 이건 처벌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차를 뽑아주겠다. 네, 그 이게 무슨 뭐 이걸 해주면 이걸 해주겠다라는 이게 계약 관계처럼 만약에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거는 3년이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 뭐 차 뽑아주겠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채팅창 분위기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뭐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생각도 다 이미 이제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자 승희원님. 승희원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 그 사촌 누님 쪽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이분에게 이제 정리를 요청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아까 난임 즉 그게 더 이상 이제 난자가 그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게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태어나서 뿌리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일 수가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난자를 받아서 그 아이를 출생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은요? 네, 그러니까 이 언니가 지금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이지는 못하고 감정적으로 좀 일을 처리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언니께서 난자 공여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난자 공여를 받아서 아이를 낳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그 언니도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맞아요. 높습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인내를 할 것.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 저 친척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니. 그러니까 굉장히 모두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언니가 그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니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이러이런 것이 나에게도 힘들고 언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좋은 난자 공여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함께 도와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언니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보면서 그냥 입양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서는 남편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내 입장, 김 씨 입장에서 이걸 그렇게 또 아주 가깝지도 않은 뭐 사촌 형님에게 이걸 막 설득하는 그 작업도 너무 괴로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출생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제일 그냥 그 지금 사촌 형님, 사촌 누님이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간에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그 좀 소수의견이 있나요? 제가 본 바로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다만 나는 해줄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내 딸이라면 말리겠다 이런 분은 계셨고요. 그 힘짱님 유전병 있다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카나님, 거절을 하라. 네. 그다음에 카나님 난자가 그냥 쑥 나오는 줄 아나봐요. 엄청나게 맞아요. 고통스럽고 몸축 나는 일입니다. 그쵸. 하셨습니다. 또 김은경님 한 번에서 실패하면 또 해달라고 할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박은하님 내 아이가 신우 집에서 자라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정영부님도 평생 걱정거리예요. 최고행운님 차 한 대에 넘어가지 마세요. 훨씬 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셨습니다. 아 역시. 이 7천여 분에 물론 앞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오셨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집단 지성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멕시코로 가보시죠.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분홍색 가루를 한가득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서요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조종사, 조종사! 네, 경비행기에 30대 남성 조종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날 한 부부의 아기 성렬 공개 파티 도중에 경비행기까지 동원돼가면서 그야말로 성대하게 파티가 열린 상황이었는데요. 여자아임을 알리는 분홍색 가루를 뿌리자마자 강한 기류를 만난 이 경비행기의 날개가 그만 부서져 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사고를 알아차렸습니다. 황급히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부서진 잔해 속에서 조종사를 구조했는데요. 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조종사는 안타깝게도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좋은 날 이게 뭐야. 네, 행복해야 할 날 비극적인 사고로 이 파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이 애도를 표하는 한편 과도하고 사치스러운 이런 공개 파티, 비난 여론까지 커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주류 판매점입니다. 주인이 출입문 앞에 서 있고요. 한 남성이 주인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문을 열고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야, 그런데 이 남성, 주인 눈치를 슬슬 보더니 갑자기 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잡아두는데 주인은 아무래도 수상한 이 남성을 일단 제지해봅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깥에 온 다른 남성에게 한눈을 판 사이 이 남성 쓰레기통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저걸로 뭐 하려고요? 남성은 이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서 진열대 맨 위에 있던 가장 큰 상자, 큰 상자 하나를 집어들죠. 바로 술을 훔쳐가려고 저랬던 겁니다. 주인은 도망가려는 이 남성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남성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떨어진 술을 집어들더니요, 흉기를 주인에게 던지고 그대로 상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돈 없으면 술 마시지 말라! 심지어 남성이 훔쳐간 술 가격 무려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 상당의 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점원은요, 이 도둑이 다시 찾아올까 상점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범 두 명이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남성이 상점에서 나오자마자 태워서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유,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건물 5층 베란다 난간에 어린 여자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창문으로 나왔다구만 진짜. 발을 헛디뎌 난간 사이로 저렇게 빠져버린 건데요. 빨리 구해줘. 네, 이를 본 이웃 주민들 급히 사다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타고 건물로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남성은 베란다 난간을 밟고 천천히 이렇게 아이에게 빨리.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바로 옆 창문에서도 또 다른 남성이 나옵니다. 건물 아래에선 이웃들이 천을 펼쳐 행여나 아이가 떨어질 걸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네,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웃들이 한 데 힘을 모은 덕분에 또 아이가 잘 버텨준 덕분에 이 아이는 난간 틈으로 안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고요. 아이를 구조한 이웃들도 무사히 창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10분이나 매달려 있던 아이도 또 구조에 힘쓴 이웃들도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자, 아유 다행입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차 앞에 서 있는 남성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습니다. 남성 이런 여성을 해서 외면하고 있죠. 왜?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 신호를 위반했고 결국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겁니다. 여성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는 차주인 남성이 200위안 우리 돈 36,000원을 지어주면서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다 줘라! 남성 그런데 절대 안 봐줬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남성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 구경꾼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줘! 그런데 여성이 잡고 있던 남성의 바지가 저렇게 천천히 스르륵 내려가 있다갑니다. 네, 이내 훌렁 벗겨져. 네, 남성은 속옷바람이 돼버리는데요. 여성은 내려간 바지를 민망하게 울려주기까지 합니다. 네, 다 주려다가 저렇게 되면은 안 봐줄 것 같아. 속옷 차림으로 대노하는 남성의 모습에 네,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저도 웃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에다 성추행까지. 그러네. 경찰이 오고도 여성의 애원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성, 여성과 합의하지 않았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저렇게 애원하는데 좀 봐주지. 아니다. 사고 처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우, 정말 저렇게까지 빌면 봐줘야지요. 뭐 사람 바지 죽이는 거. 아니, 바지를 내렸잖아요. 아니, 올려주고 내린 게 아니지. 자기가 올렸어야지, 빨리. 아, 알겠어. 그, 김아중 씨가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막 피가 이렇게 철철 흘리면서도 막 괜찮아요? 막 이러던데. 영화지만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